우리의 만담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눈길 한번 좀. 눈길을 한 번, 한 번 하세요. 아니, 저것 때문에 아니, 사실 내가 바빠서. 처음에 캐스팅했거든. 네, 아주 매력적인 분이죠. 자, 지금 한 1, 2분밖에 안 남았군요. 네. 그럼 일정 정도만 보고 바로 장보러 갈까요? 네, 오늘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겠지만 이제 바로 9시 2분에 그 스페이스X가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급이 살짝 빠졌어요. 우주로 떠난 그거 보러 가셨나 봐. 아 몇 시에 한다고요? 9시 2분. 아 그래요? 4분 남았어요. 아 저희가 아니 우리 저 우리가 좀 하다가 그거 좀 틀어줄 수 없습니까? 뭐 안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 안 되고 제가 실시간 중계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어디 이렇게 또 가셔? 아니 살짝 빠지더라고. 아. 왜 그렇지 보니까 그게 있네. 아, 아 하려면 좀 뭐 한 11시나 하지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하필 9시 우주 가는 게 뭐 4일 안에. 아이 머스크도 좀 그러니까. 요즘 좀 그래. 머스크 좀 버릇이. 오늘 그래서 그 고개 좀 있고 우주선 가고요. 그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있고요. 오늘부터 그 유럽에서 종양학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좀 임상 데이터 발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서 이제 물적 분할 최종 결정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지수는 현재 예상 지수는 15포인트 정도. 어, 좋네요. 예. 요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미국과 좀 디커플링돼서 네. 좋은 모습이고 오늘은 좀 커플링되는 또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5포인트 정도. 그래서 추석 연휴 앞두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증시 부진하지 않을까 보신 분도 많았지만 좀 시장은 오히려 역으로 좀 계속 안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하고 내일까지잖아요, 우리 장이. 네. 굉장히 견조한 모습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뭐 네이버도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한 강보합, 삼성전자가 한 0.3%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올라갈 것 같고 어제 좀 이게 삼성 SDI에 대해서 어떤 한 언론이 물적 분할 얘기가 또 나왔어요. 배터리 사업 분산. 오! 예. 근데 이제 삼성 SDI가 바로 반박 기사를 냈어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아니 우리가 반도체 퓨어라고 아니죠. 배터리 퓨어라고 퓨어플레이라고 그랬는데 뭘 또 분할을 해.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회사는 일단 안 한다고는 발표는 했어요. 언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일단 오늘 주가에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네.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마이너스 1.8% 삼성 SDI가 좀 빠졌고. 자, 시작했네요. 네. 자, 일단 이제 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S-OIL이 오늘 좀 강한데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가 다 급등을 했어요. 아.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가 좀 급등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오늘 S-OIL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 정도 갭상승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 2.4% 내일은 이제 아마 현대중공업 상장 앞두고 네.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뭐 어제 시즌을 비롯해서 SD 바이오센서 같은 이제 진단키트가 강했는데 확진자가 지금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단키트 회사도 주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유가에다가 뭐 최근에 수주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일제히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4%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도 1.8% 한마디로 그 예전에 그냥 굴뚝주들이 다 지금 그냥 상위권에 네, 포진해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가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지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한 1% 정도 빠졌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9% 그리고 오리온이 마이너스 0.7% 정도. 그래서 뭐 하락하는 기업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그 코스피 대형주들이 다 반등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0.1% 정도 그냥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6% 또 좀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뭐 2차 전지는 강한 흐름이고 그다음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뭐 알테오젠, HLB도 한 2, 3% 정도씩 오르면서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고요. 또 YG엔터가 3.5% 정도 그래서 요새 엔터주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기업은 뭐 대부시스터즈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차익 매물 일부 나오면서 빠지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오른 그 게임 회사들이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뭐 상승은 좀 둔화된 것 같은데요. 10포인트 정도 올라서 3,16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0.5%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좀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줬는데 네. 이제 382억 매도 출발을 했고 기관 투자도 한 323억 정도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그 어제까지는 전기전자를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서비스업 쪽을 좀 사고 있어요. 서비스업,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 같습니다. 저가 매수 좀 하는 것 같고요. 의약품, 건설 이 세 개 섹터를 사고 나머지 섹터는 다 일단 매도하는데 매도 규모는 크진 않은데요.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주, 뭐 철강금속 이런 네.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 수급은 최근에 이제 매수에서 벗어나서 오전에 카카오 네이버 외에는 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그 어제 흥하이온이 워낙 급등해가지고 해운주가 아무튼 섹터에서는 제일 좋았는데 오늘도 흥하이온이 상한가 가면서 네. 해운 섹터가 가장 이제 높은 상승률을 네.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도시가스 관련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건설주들도 이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건설 대표주, 뭐 정유주 다 일제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한국조선 그 현대중공업이 상장 앞두고 있어서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일단 반등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게 오전장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산업재나 아니면 뭐 소재나 이런 이제 대형 민감주들이 대부분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좀 손해보험 회사들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한 1% 정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아마 외국인 매도로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반도체 대표주는 조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이제 삼성 SDI 분할 이슈. 이게 회사에서는 어쨌든 아니라고 밝혔지만 투자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그 2차 전지 대표 기업들도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섹터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는 뭐 발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잘 돼야 되겠죠. 네. 잘 돼야 쭉 좀 올라가는 영상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동시협석을 조금 좀 저거 영향을 줬는데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보네. 네, 스페이스X 아, 뭐 그래. 채널이 좀 다양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각 언론사들이면 뭐 홈페이지 등등에서 하는데 예, 발사 잘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네 명의 예, 탑승객들 기분이 어떨까? 아유. 좀 많이 떨릴 것 같긴 해요. 떨리지. 긴장되겠죠. 네, 또 물론 뭐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는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예. 아, 이제 완전 대기권 밖으로 아, 지금 이제 아 근데 이 화면으로 보는 게 완전 불덩어리네. 그죠? 아, 그지? 그러니까 꼭 무슨 뭐 기체가 보이지 않고 빨간 게 뭐 불새 같은 거의, 느낌. 불새 같은 거네. 피닉스 같은 느낌이 좋네. 야. 진짜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참.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사흘 동안 날다가 온다는 거죠? 지구 뭐 몇 바퀴 돌 거예요? 네, 3일 동안 돌다가 이제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먹지? 뭐 밥 다 싸갔나 모르겠네. 네 명이 준비돼 있겠죠. 네, 꽤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 하지 않나. 보여줄 거리나. 아, 그거 놓쳤네요. 백년화표. 그 밤 아마 우주 가면 잠 안 올 텐데 이노큐도 좀 보내드리고 할 거예요. 아, 잠은 자나? 자겠죠. 자겠죠. 아, 자겠지. 아, 잠이 안 올래나. 안 올래. 그 어떻게 뭐 침대 가서 자나? 어떻게 안 자나? 신기하다. 그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던데. 내지도 뭐 하지? 사흘이면 좀 시간이 그렇잖아요. 네 명이 화면 딱 광파는 건데. 아, 세 명은 이제 고소. 고소 우주 나가서. 응? 아, 첫날은 피자 먹는데요. 피자, 아, 그래요? 네, 피자 싸간 모양이에요. 네. 아 전투 식량 기억납니다. 예, 90분에 한 번씩 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를. 지구 한 바퀴 도는데 90. 90분? 네.
90분에 지구를 한번 이게 시속 575km 정도. 아 지금 와, 그게 나오네 지금. 어 기체 안에 저 나오잖아요. 우주인들. 아 어, 지금 나오네. 뭐 저 바디프렌드 아니야? 아, 의자가 너무 편해 보였나요? 어, 네. 좀 너무 또 자잖아. 바디프렌드 연락 올만한데 안 오네. 야, 사흘 동안 지구를 엄청 90분에 한 바퀴씩 돌면서 곳곳을 여행하고 오겠군요. 네. 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아시죠, 이제. 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리호가 이제 10월 21일 날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누리호? 누리호. 그 발사체, 인공위성 발사체.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누리호 하니까 좀 없어 보여. 아, 우리도 좀 사람 좀 태워봐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게 그 발사체도 기술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요 리포트들 소개도 좀 해주셔야죠. 네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오늘부터 학계가 열리거든요. 그 유럽에서 종영학계. 그래서 예. 거의 뭐 이제 보고서 나온 것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KTB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건데 21일까지 열리게 되고 유한양행하고 이제 오스코텍, 브릿지바이오, 한미약품, 이수앱지스, AB온 같은 기업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주분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좀 그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갔는데 대부분 좀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 결과 발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코로나19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라이센스하고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을 이끌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주 큰 이벤트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안정성 데이터나 아마 이제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정도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주가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뭐 기왕이면 잘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그 데이터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국증권의 이제 변준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파웰 연임이 유력한 10가지 이유라는 좀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10월이나 11월에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내년 2월에 이제 임기인데. 근데 그 이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일단 임기 내 수행을 잘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 위기 대응을 잘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연준 정책이 지금 어쨌든 약간 또 변곡점이 다다랐죠. 뭐 이게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경험적으로 연이 확률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일단 연임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교체의 조짐이 적다고 하는데 시장 이제 베팅하는 데서 지금 그 조사를 했나 봐요. 파웰 연임에 베팅하는 쪽이 89%. 네. 그다음 브레이너드 이사가 8% 정도 표를 받아서 시장에선 파월에 거의 베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 파웰 임명 당시 찬성 비율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파웰이 84표 받았는데 버냉키는 옛날에 70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찬성했던 상원 의원도 여전히 의석 그대로 있고 바이든이 쉽게 이 도전과 변화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옐런 재무장관도 연임을 요청했고 근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그거래요. 그 본인 스스로 사임하는 거. 예.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거지. 지금 정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좀 그 본인이 왜 사임할 우려가 있나요? 뭐 약간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본인이 이제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네. 이제 연준 의장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내려놓을 수도 있다.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거의 연임이 되지 않을까. 유력하다. 예. 근데 연임이 되면은 단기에는 주가의 호재일 수 있겠지만 네. 뭐 그거는 어차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주가의 영향 미치는 좀 제한적이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은 매우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본인이 만약에 사임하면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 두 개 무난히 연임, 그 바이든 저 대통령에 대한 재지명이 안 되고 그냥 경질이지. 네. 그다음에 본인이 사의 표명.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본인의 사의 표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본인 사의 표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에 대해서 아, 나 이렇게는 아닌데. 뭐 이런 계속할 수가 있잖아.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나 혼자 나 그냥 집에 갈래요. 이렇게 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안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어쨌든 연임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임을 바라죠 시장이. 네. 네. 야 시속 지금 2만 2천 킬로를 돌파. 시속 2만 2천. 예. 네. 시속 2만 2천입니다 지금. 그럼 마하 20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최고로 밟아본 게 몇 킬로야? 저요? 예. 네. 최고로. 아니 그냥 교통법 그 뭐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해봐. 100 한 50? 150? 네. 우리 여미사는? 저는 100. 저는 많이 안 밟아요. 140 정도 밟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비교적 좀 네. 좋은 차 뽑아가지고 한번 저 어디야 통일로 온가 저기 네, 있잖아요. 네, 네. 아, 문산 가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 한번 한번 세게 밟아줘야 된다고. 네. 아, 130 이상 놨다가 어우 막 떨려가지고. 130이요? 나는 이게 약간 속도 그게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야 옛날에 카풀로 우리 대리 때인가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 참 운전 얌전하게 한다 김 대리. 아, 아니 속도에 좀 약해. 아 그래요? 네. 의외인데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제 한 두어 번 타봤잖아요. 130, 40km? 어. 그러니까 높은 속도는 아마 약하실 수 있는데 운전은 그렇게 살살하신 편은 아니에요. 아 운전은 못하니까 막 과격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 저절로 이렇게 손에 힘 들어가는 그 운전자분들이 있잖아요. 어, 어, 그런 네. 스타일. 운전을 못해. 어, 옆에 앉으면 막 뭐 이렇게 자꾸 손잡이 잡게 되고. 어. 아. 속도를 안 즐겨. 아, 속도를 안. 아, 그렇고 한 200은 그냥 밟으신 줄 알았어요. 네네네. 130. 네. 네.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130, 아, 140 정도? 아니, 살짝만 봐도 가드만. 어, 좋은 차.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유진투자 증권의 이제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님이 8월 달에 이제 미국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나왔는데 그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은 좀 꺾였는데 신차 가격은 지금 0.9% 전달 대비해서 올라서 194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일단 기록을 했고요. 그 이유가 신차 재고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중고차 재고는 좀 늘어난대요. 그래서 중고차 병목 현상은 좀 풀렸고 신차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신차 지금 주문하면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해서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비롯한 뭐 전 세계적으로 신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아서 네. 신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완성차 조업 차질 때문에 좀 수익성 우려가 있지만 가격이 좀 이게 올라가면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실적 시즌 가까워질수록 실적 내리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애널리스트가 결국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항공주하고 정유주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줬는데 항공주 투자 판단의 기준은 일단 확진자 수보다는 백신 접종의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양대 국적사 같은 경우는 화물 사업에서 일단 반사익도 커지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70%나 상회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해외여행 수요는 조금씩은 바닥을 벗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여객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거기고 이미 해외여행 예약도 이미 시작이 됐고 또 고위험 국가가 아닌 이상 백신 접종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해외여행 수요를 조금씩은 늘릴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예, 저비용 항공사들의 현금으로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 상승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네네. 뭐 대형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모두 다 좋을 수 있다.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백년화편 관련해서 사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 3% 보시고 단체 주문을 했는데 아, 지금 물량이 딸려서 배달이 아마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티지야? 쇼티지. 백년화편 쇼티지? 쇼티지. 병목 현상이야? 아, 제가 오늘 사장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화성 동탄 쪽에 지금 주문하셨는데. 아니, 바로 제가 쇼티지 해결하겠습니다. 네. 아직 찹쌀 쇼티지가 나갔고. 아, 이게 추석 앞두고 아마 폭주했는 모양이네. 네. 네? 아,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네.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하겠습니다. 쇼티지?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정유업종도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제 확산되면서 일단 정제 마진도 지금 반등해가지고 팬데믹 이후 최고치래요. 정제 마진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항공유도 이제 90%까지 예전 수요에 좀 올라왔고 백신 접종 확대되면은 당연히 이동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쉬었던 정유업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오늘 끝입니까? 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그 더 할까요? 반도체 네. 얘기인데 이게 좀 약간 긴데 이제 그냥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요거 나중에 한번 좀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삼성증권에서 황민성 애널리스트가 네. 중국 반도체 토끼와 거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뭐냐면 토끼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를 뜻하고요. 사실 거북이는 이제 중국을 뜻하는데 중국이 사실은 좀 따라오는 게 보이긴 한데요.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SK하이닉스가 128단 또 삼성전자가 향후에 뭐 200단, 300단까지 갈 텐데 네. 중국이 128단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건 맞는데 거북이도 되게 힘들대요. 따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느릴 수밖에 없다. 이게 128단에서 이게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고 투자도 엄청나게 또 해야 되고요. 또 중국의 문제가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일당 독재니까 그냥 뭐 여기서 지시 내리면 다 할 것 같은데 중국의 성들이 그 반도체 회사들을 각각 또 따로따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 봐요. 그쪽에서 이제 의견 일치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육성할 때 정부와 재벌 중심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중앙 집권 집중적인 그 의사결정으로 성공을 했는데 권위주의적인 정부였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성공을 했다고 보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한국은 예, 일본은 너무 기술 개발에 치우쳐가지고 실패를 해버렸고, 근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의견이 분산돼가지고 네. 쉽지가 않다. 근데 반도체 굴기는 아마 취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다만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에서 운동장이 물로 바뀌기 전까지는 거북이가 앞서 나가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서 앞질러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는 하니까 중국의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중국이 투자는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한국 반도체 메모리 업체에 대한 디스카운트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가 대부분 좋은데 유독 한국은 좀 부진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중국의 이런 이제 추격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 다만 삼성증권의 관찰에 따르면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거북이도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은 쫓아왔는데 거북이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 쫓아오는 속도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좀 너무 할인이 심한 것 같다. 우리 한국 반도체. 그런 그렇지. 내용입니다. 토끼가 잠만 안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잠을 자서 네, 그런 거지. 잠만 안 잔다면.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겨? 네. 잠을 안 자면 맞아요. 되지. 네, 네, 네.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는 건 한국이 잠자길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진 않겠죠. 아유, 그렇죠? 우리 뭐 잠이 많지 않은. 아유, 만성 잠부족인데요. 잠도 쇼티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포트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주식시장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코스피는 약간 네, 네. 삼성전자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이너스고요. 0.1%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0.2% 정도 플러스고. 네. 오늘 그 전기전자를 며칠 샀잖아요. 근데 오늘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사냐 파냐에 따라서 네. 지수가 그날 좀 방향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팔고 있어요. 0% 관심 종목에 코프로 비하면 오늘도 4% 이상 오르는구나.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빠졌어. 계속 올랐어. 아,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에코프로비엠 주주들을 위해서 좀 참지. 아니 이건 좀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현금이 쇼티지라 이제 현금이 쇼티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